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모두 발언이 지금 여의도 출근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잠시 전해드립니다. 올해 분양 규모를 50만 호로 하겠다. 이건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라면서 입주 물량도 46만 호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분양 규모가 민간, 공공, 사전 청약 모두 합한 규모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증권사 예선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오전장 공략주 듣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중소형주 중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수 표면 처리 및 초정밀 가공 정밀 부품 및 소재를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요. 일단 주로 이제 쓰이는 분야는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거는 양극 산화막 기술을 독자 개발하면서 일단 세계 세 번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제 그 경쟁 국가는 미국의 폼팩터라는 회사랑 뭐 이탈리아의 테크노 프로브라는 회사가 주도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국내적으로 자체 개발을 하면서 성공하면서 실은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부품 코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뭐 명칭은 프로브핀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좀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 말이 좀 어려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반도체 후공정에서 테스트를 할 때 쓰이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사업의 확장이 더 활발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양산 물량을 늘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사업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조금 더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지금 스펙 상장한 이후에 오랫동안 지금 가격대가 3,000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은 한 4,000원대 돌파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는 금요일 날 이제 뭐 수급이 양기관 외국인 기관 매수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정도는 한번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고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한 5,000원, 뭐 손절가는 한 3,2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화요일장에서 거의 6%에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면서 뭔가 이제 바닥에서 턴하는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엔지니어링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